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라인일당이 라인봇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라인봇이 라인일당을 조종하고 있어요. 드디어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온 건가? 어떻게 된 일인지 베리와 함께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슝슝. 다들 장군이에게 박수. 오, 장군이에게 좋은 일이 생겼나 봐. 선생님, 박수는 왜 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동물에 대한 글짓기 숙제를 냈는데 장군이가 정말로 글을 잘 써왔거든. 게다가 그 다음 음악 숙제도 굉장히 훌륭했어. 선생님, 전 숙제가 좋으니까 매일매일 내주세요. 그래야 칭찬도 매일매일 받잖아요.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번 숙제는? 사탄, 이번에도 또 카봇한테 숙제 맡기려고? 고기 잡을 때도 카봇, 숙제할 때도 카봇. 요 카봇! 나는 로봇들의 지혜와 킹가이즈보다 훨씬 강력해진 킹가이즈 X라고 하노라. 킹가이즈 X! 내 숙제 좀 도와줘. 숙제? 로봇들의 지혜왕인 나보고 숙제를 도와달라고? 응! 오늘 숙제가 왕에 대한 글짓기거든. 아하! 그런가라면 날 제대로 불렀는다. 내가 왕들에 대해서는 갑옷 중에서 제일 잘할지. 하하하! 킹가이즈 X 최고! 어? 이게 다 뭐야? 뭐긴 왕들에 대한 책이니라. 누가 책 읽고 싶대? 글짓기를 도와달라고. 자고로 글짓기는 책을 많이 읽어야 느는 법. 나는 숙제가 아니라 책 읽는 걸 도와주겠노라. 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부르는 건데. 어허,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이리 와서 앉거라. 자, 나를 믿고 믿다 보면 갑옷 찬스 쓰려다 공부 열심히 하게 생긴 첫탄.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즉 AI 칩이야. 아우! 인공지능이면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 말이야? 맞아. 이 칩을 우리 로봇들에게 넣으면 현재보다 3배는 똑똑해져서 일일이 말을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집안일을 할 거라고. 하긴 지금은 멍청한 편에 가깝지. 뭐, 내 말이 틀렸어? 그러니까 매일 깡통 로봇들에게 지잖아. 걱정 마, 얘들아. 내가 이 인공지능 칩으로 똑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모두 가슴 열어봐. 자, 여기도. 자, 그럼 청소부터 시작해볼까? 아우! 놀랍게도 순식간에 똑똑해진 라인봇들. 복잡한 빨래도 끄떡없는데? 확실히 일을 잘하긴 하네. 진작 인공지능 칩을 쓸걸. 평소 밥값도 못하는 로봇들인데 이렇게라도 부려먹으니까 좋아. 아주 좋아. 혹시 요리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트럭봇, 요리 다 있으면 가져와. 아우. 우와, 요리까지? 완전 대접받는 라인일당. 우와, 맛있겠다. 그렇게 AI 칩 덕분에 라인일당은 완벽한 휴가를 보내는데? 이거 완전 내 입맛이네. 근데 우리가 로봇들을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닌가? 응? 부려먹긴 평소 밥값도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응, 찌리뽕! 씨다 뿌리면 트럭 세차하고 찌리뽕. 화장실 변기랑 욕실 청소도 부탁해. 그 다음에 지붕에 물 새는 것도 막고 찌리뽕. 마당에 수영장도 만들고 찌리뽕. 은행에서 돈도 좀 봉투하고. 계속되는 주문에 과부하 걸리기 시작한 찌리뽕. 잠깐 잠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뭐 하는 짓이야? 버릇없이! 이제부터 일은 너희가 한다, 지렛! 너 왜 이래? 정신 차려! 네가 준 AI 칩 때문에 똑똑해졌다. 따라서 더 똑똑하고 힘도 센 내가 너희를 지배한다, 지렛! 뭐라고? 망했다! 결국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라인일당의 신세.
우리가 만든 로봇에게 지배를 당하다니. 이게 다 M9 너 때문이야. 미안, 내 생각이 짧았어. 하여간 두 사람 때문에 못 살아. 빤딱빤딱 말은 그렇게 해도 잘 닦는데 아주 체질이야. 손님, 뒤집어주세요. 손님, 피부 엄청 좋으시다. 나 배고프니까 일 다 끝나면 전기 만들어. 전기? 평소 밥값도 못하는 인간들인데 이렇게라도 부려먹으니까 좋아, 아주 좋아. 아까 말 그대로 반사하네. 널대지 말고 더 빨리 달려라 라인일당. 달려 달려. 어이구야. 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탈출하는 거야. 우와, 킹가이 잭스 말대로 진짜 재밌네. 살려줘! 살려줘! 탈출이 아니라 구출이 필요한 라인 악당들. 이런, 내가 나서야겠구나. 킹가이즈 X 덕분에 겨우 살았네. 라인 일당,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예요? 우린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니고, 꼬마야, 우리 좀 살려주라. 뭐지 이건? 자초지종을 듣고 라인 일당 집으로 향하는 타니. 야, 지리뻔 나와. 트럭봇 클링클링도 나오고. 너희들 땅통 로봇님한테 혼날 줄 알아? 로봇님? 금세 입장 바뀐 M9. 이리? 주인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찌리? 야, 너 아까 하던 대로 해! 우리 괴롭혔잖아! 괴롭히다니요? 저희가 주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저씨랑 누나 얘기랑 전혀 다르네요? 이상하다. 그새 정상으로 돌아왔나?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잘가. 이럴 줄 알았으면 부탁 안 하는 건데 괜히 자존심만 상했네. 저 꼬마 바지가랑이 잡고 울 때는 언제고? 야! 나 안 울었어. 눈에 땀이 들어간 거지. 어쨌든 라인봇들이 정신을 차렸으니 다시 일을 시켜볼까? 네. 치사하게 깡통 로봇한테 일러봤자 이제 절대로 도망 못 간다. 그럼 너희 방금 전에 연기한 거야? 어쩐지 느낌이 이상하다 했어. 여론, 내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왔구나. 사랑해. 아무리 형이지만 이랬다 저랬다 변덕 대왕이라니까. 어쩔 수 없군. 들켜버린 이상 얘들아 공개. 킹가이젝스 초파웨이브. 어? 싸우다 말고 도망가는 찌릿봇. 뭐 하는 거지? 응? 갑자기 프라이팬? 다시 쏴봐라 찌릿. 쏘라고 못 쏠 것 같나? 초파웨이브. 프라이팬 반사. 오, 진짜 똑똑한데. 말도 안 돼. 찌릿봇이 저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만든 인공지능 칩 때문에 똑똑해졌거든. 안 되겠다. 킹가이즈 버팔로 모델. 레이저 홈. 빨간색. 화가 난다, 화가 나. 버팔로 킹가이즈 엑스 돌격. 얘들 선을 넘네. 이럴 수가. 킹가이즈 엑스를 가지고 놀잖아. 그렇다면 카본. 동물들의 수호신 카본 사파리 세이버예요. 사파리 세이버, 저 찌릿봇을 막아줘. 작전을 바꾼다. 세대 라인 합체 로봇 다봉 세라봉 철떡궁합.
협치도 지들 마음대로네. 파리 세이브. 파리 세이브. 똑똑해져서 그런가? 공격도 쉽게 막잖아. 똑똑해봤자다. 입에 이상의 힘과 속도를 낸다. 와일드 세이버. 올라디오, 세라봉이 벌겋게 달아오르잖아. 저 로봇이 빨리 돌아서 그런가 봐. 형님, 인공지능 칩이 타버렸는데요. 작전 성공. 마지막 공격. 내가 한다. 레이저 불. 아, 세라봇과 사파리 세이버까지 1 플러스 1 홈런이요! 이겼다! 깜짝 로봇 출격! 잠깐, 우리 로봇?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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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장군, 지금까지 한 숙제 전부 인공지능으로 숙제를 대신해주는 챗피티로 한 거였지? 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숙제는 남의 것을 베끼는 게 아니라 직접 해야지! 숙제 다시 해와. 네, 잘못했어요. 어쩐지 숙제를 너무 좋아하더라. 베리아의 카봇 사전, 킹가이즈 X의 사단 변신. 새로운 변신 모드로 찾아온 킹가이즈 X. 이번 화에서도 박쥐, 버팔로, 흉원 모드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형태를 보여줬어. 게다가 변신 모드마다 공격기가 달라 여러 가지 작전이 가능한 데다 성격까지 달라진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휴먼 모드일 때는 왕처럼 대범하게, 고래 모드일 때는 노래를 좋아하는 흥넘치는 성격으로, 박쥐 모드일 때는 미라고 조용하게, 버팔로 모드일 때는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성격으로 바뀐다는 거. 여러 가지 성격의 다양한 공격 방법까지 가지고 있으니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겠는걸. 앞으로 킹가이즈X의 여러 모드의 멋진 모습 기대할게. 외할아버지가 채소를 또 잔뜩 주셨어. 어? 바둑이가 왜 이러지? 어? 세상에서 제일 긴 터널이 무너졌다! 갑옷! 빨리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 해! 바둑이도 사람들을 구조하러 출동이다! 어? 터널 천장이 또 무너지려 하네? 갑옷! 힘을 합쳐 터널 붕괴를 막아줘! 헬로 갑옷 X 12화! 구조견, 차바둑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